형님 이때까지 버린 금액이 한, 한 그때 우리가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 되지. 20억까지는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은 아니. 그때 당시에 왜냐면 아무 할 때마다 1억씩 받아줘 애란 말이야. 아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받았나? 아니 그러니까 장변대고는 처음에는 뭐 3천원만 예. 3천원만 4천원만 여기 가려고 내가 무조건 결정지는 7천만원 밖에 없거든요. 7천만원씩 많이 받았지. 근데 일본 갈 때 1억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20억이 안 되지. 15억? 기본적으로 5천원까지면은 5천원까지면은 15번씩 7억이지. 한 번에 1억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5천원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5억은 벌겠다. 한 15억은 벌겠다. 15억. 그 당시 15억이면 그때 15억 지금으로는 150억이지 만은 가출하면 만약 땅을 사거나 그랬다면 진짜 한 1500억까지도 된다. 그때 내가 장병 될 때가 81년도 2년도 때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천년병이 가서 지지가면 18만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돈이 돼서 나갔잖아. 그건 누만 알았잖아. 뭐 재테크를 하고 몰랐으니까. 그때 재테크 사실 뭐였는데? 복싱 레전드로서 후배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세계 챔피언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런 애들이 물론 압조상도 마찬가지지만 복싱이 하면 머리를 안 쓰고 힘으로만 안 하니까 처음에 공주는 중국을 안 가려갖고 중국 한 마리도 있겠지 뭐 이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듯이, 생각이 다 틀리듯이, 끈도 수단 다 틀려요. 근데 그 선수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그 사람, 그 스타일마다 다 맞춰야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뭐, 그거 바꾸려고 막 안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런 스타일이 이렇게 맞춰서 시작해야 되고 저 스타일 저 스타일 맞춰야 되고 이 스타일 맞춰야 되고 다 스타일 틀리는데 그걸 맞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능력이나 그 소화를 못 지킨다고 그럼 자기 스타일은 보지 말는 거지만 그 자기 스타일이 맞는 순간 잘하지 스타일 틀리면 뭐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스타일로 오면 그걸 맞춰야 되는 거지 그걸 못 맞추면 그런 선수하시는 건 없는 거지 아, 슬픈 일이다. 가끔 잡으면 스타일 다 틀리지. 난 도로 잡았잖아. 도로에서 시작할 때는 근육이 있는 거니까. 맞아. 샵을 안 해봐도 전쟁이 표가 나잖아. 번지가 있어. 이 멕시코들이, 멕시코들이 왜 번지가 안 나오나. 얘들 다른 이렇게 딱 대고 한 번씩 부르는다고 그냥 맞은 거에 주민이 나올 수 밖에 그러니까 그네들 좀 색별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약간 그만큼 뛰고 잡고 또 돌리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디는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상대방의 리듬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거칠게 해야 돼 그렇지 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신발이 떼더라 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부딪히고 그러면 그 선수가 리듬을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고 이렇게 큰지다 갖고 막 밀고 땡기고 이래 보면 다음 생각 못 하잖아 멕시코 선수인데 그 옷이 거칠겠지 거칠겠지 멕시코 네. 바람아 저쪽에 남미 애들은 그것도 거칠게 해야 돼 그 애들은 기술적으로 한단 말이야 몸 유연하기라는데 리듬을 끊어준다고 난 그래도 내가 괜히 그 막 잡아가고 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그, 일본 선수. 일본 선수는 맞짱이지.
그냥 막 부드럽게 아, 와서 갈 때는 무조건 이 낯짝 뿌려고 정글 그 치고 있습니다. 계속 맹골 퍼보는 장정구. 장정구 선수가 공격을 하다 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맹골 퍼보는 장정구. 도망을 상태 오아시 주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완전한 철저한 대여승이죠. 대여승입니다. 아시긴 되는 내가 10초킬 보고 베이스 오버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오늘 디펜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희 그 파이팅 스피릿가 아주 네.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LA 올림픽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그 부음을 또 환희를 장정구 선수가 다시 한번 부채질하는 네.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연장 그 칠탈났다 그랬지 그때 판정으로 얘기했다면 그때 작게 나왔어. 그 애가 그게 없어. 큰 샵이 없다 보니까 빈 테이프 없어. 원래 교환하게 되잖아. 그래서 교환해도 도전하는 사람들은 옛날 거죠. 글래시아 쪽이 아니고 옛날 거죠. 테이프를. 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이 전문가들이니까 다른 사람 검증된 사람도 내가 인스타도 살펴보고 그러면 그거는 아 이해가 그 사람이 변해봐야 그 안 복직이 너무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변할 수는 조금 변해도 크게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 스타일에 그러니까 그게 맞아서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생각을 바꾸고 시작하고 안정을 하고 하는 거지 그럼 일본 선수 멕시코 태국 필리핀 같은 선수 필리핀은 다 디멘션 알고 논다 했던 엔진이 있거든 그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필리핀 선수 굉장히 강하다니까